이거 됐고 치즈 어디 갔지? 아 또? 또, 또. 어. 다른 소스는 뭐예요 또? 자 이제 치즈 소스를 만들게요. 아 나초. 우와. 어머. 이거를 집에서 진짜 대단하세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유는 시컷 치즈를 먹기 위해서. 시컷 치즈를 먹기 위해서. 나초 치즈도 사 먹으면 비싸더라고요 저거. 100장짜리. 이거 인터넷에서 12,000원이에요, 이거. 오, 싸다. 우유! 100ml. 100ml에 15개. 15개. 우유 100ml에 치즈 15개? 하나. 와. 100ml에 15개가 들어. 많이 들어가네. 15개. 아, 맛있겠는데? 왜 맛있겠어? 내가 누구야? 어남 선생이야. 전자레인지 얼마 돌리면 좋을까? 전자레인지한테 물어볼까요? 3분 내야 되지 않을까요? 3분? 됐어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 와, 너무 간단하다. 어우, 좋아. 우와! 어우, 이뻐라. 색깔 이쁜 것처럼 봐. 어, 이거 거의 지금 나초치즈가 2컵이에요. 450ml. 제가 해보니까 100ml에다가 15장 넣으면 딱 맞아요. 그러면 450ml 정도의 나초치즈가 나오는데 15개 분량이구나. 이만큼 팔거든요, 그치? 그렇지? 찍어 먹을 때. 450ml 나초치즈면 진짜 풍성하게 내 식구가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치즈 세일할 때 많이 사다는 거 괜찮겠네. 지금 메인 요리에 들어갈 거예요, 저 치즈소스. 아, 저희들 소스 부으는 거예요? 아우, 잘 그어졌다. 아. 이제 소스를 부어보고요. 어머나. 저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겠다. 저거 박하선 씨한테 되게 엄지척 받았어요. 자, 여기다가 한 치즈를 부어보고요. 치즈를 마지막에 넣는구나. 아, 이거를, 아, 아이고야.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부어요? 네, 부어요. 와. 닭이 뭔가 입을 덮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배? 오! 와우! 이야, 이름 좋다. 야, 너무 맛있겠다. 오. 자, 나머지 나초에게 양보할게요. 와. 와, 아, 이거 그 멕시칸 요리집에 가면 있어요. 우와! 우와! 완성! 이야. 이거 진짜 파티네, 진짜. 야. 에어파즈 컴백! 에어파즈! 멤버가 딱 있으시네요. 아니, 기숙사 같지 않아요? 여기 시골집보다?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야. 딱 쉐어하우스 분위기. 야, 진짜 맛있다. 엄청 좋아해.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 너무 좋다.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결승전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서 8-9편편이 대결도 펼쳤었던 김재원과 류수혁! 남자 대 남자. 두 가지의 메뉴 중에 단 한 가지만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밀키트와 편의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발표하기 전에 류수혁 씨는 박하선 씨에게 한마디 네. 하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능하면 꼭 1등하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셰프 판정단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우승 메뉴 결정을 위한 최종 논의!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렵다. 오, 이거 힘든데? 일단 맛 자체는 연말에 어울리는 요리일 것 같아요. 저 이런 식으로 뒤에 계속 끝맛이 남아요. 저기 최종 논의하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누구 안 됐으면 좋겠어. 아니, 안 됐어. 질문이. 오른손은 뉴스요. 하지 마. 아, 쳐다보잖아. 야, 왜 이렇게 안 궁금하잖아. 안 싫어, 싫어. 나는 그냥 1, 2등 상관없이 류수 형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류수 형이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이렇게 매대 있으면 상관없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나도 손이 먼저 주고 손이 갈 것 같아. 양념은 일단 맛있잖아. 그러면 정해진 건가요? 자, 우리 판정만 여러분들이 출시 메뉴 선정을 끝마쳤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메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바로 내일 만날 수 있을지. 자, 19번째 대결 최종 우승자 누굽니까? 자, 박하선 씨의 내조가 깃든 류수영의 시치닭이냐, 시제품은 오징어, 김재원의 오 먹잉 치즈냐. 모르겠다 진짜. 자, 19번째 대결의 최종 승자.
볼게요. 1등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편스토랑이라는 거를 시작하면서 밥하다가 잃어버린 요리의 열정을 다시 좀 찾게 됐습니다. 또 전국에 계신 모든 애아빠분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고 또 이 마지막 메뉴를 잘 먹고 평가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